일반적으로 네거리, 이 네거리 교차로죠. 사거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려면 글쎄요. 한 번 찻길을 건너고 또 한 번 찻길을 건너는 기역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건너편에 타야 하는 버스가 오고 있다면 마음은 정말 두 배로 급해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전면 대각선 횡단보도 일본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횡단보도인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시범 사업을 오랫동안 이제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요. 근데 물론 전체 양에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각선 횡단보도가 총 21만 6,704곳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 중에서 다 759군데, 그러니까 0.45%가 네. 1%가 안 되죠. 아하. 그 정도가 이제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 중에 서울이 역시 이제 217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번화가 중심으로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 사거리에 다 이제 도입하겠다 네. 발표한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도 당연하겠죠. 두 번 찻길을 건너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한 번 건너는 게 훨씬 빨리 갈 수 있겠죠. 시간을 재봤습니다. 실제로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저렇게 그림처럼 두 번을 건너야 됩니다. 보통 45m를 어른 걸음으로 50초 정도 걸려서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각선으로 건너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네요. 30m로 거리가 줄고요. 19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고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 다 한번 건너 보셨죠? 대각선 횡단보도. 아, 저는 건너 봤어요. 네. 그래서 건너 보면서 느낀 점이 네. 아, 왜 이걸 확대를 하지 않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보행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행자를 배려한 네. 그런 거나 볼 수 있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회전을 사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스크램블 횡단보도, 그러니까 X자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사거리에서 모든 차가 서 있게 됩니다. 아, 네 거리에서 네 방향의 차들이 모두 서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해요. 우회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통사고가 일본 같은 경우도 통계를 보면 네. X자 횡단보도에 있는 곳에서는 현격의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고가 이 말하자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고가 줄었나요? 그렇죠. 예, 사실 일본에서 1968년도부터 스크랩블 횡단보도가 네. 도입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앞에 말씀하셨지만 전면 통제 형식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면 네. 모든 차량이 사방에서 다 서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8차로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할 수가 없죠. 30m 이내인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네, 60m가 넘어간다든가 30m가 네. 넘어가면 차량 대기 행렬이 길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세종대로 사거리, 바로 우리 지금 채널A 옆에 있는 사거리를 예를 들면 엄청 넓죠. 만약에 여기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하면 차량이 현재보다 1분 20초가 더 늘어지는 겁니다. 아. 얼마나 짜증납니까? 보통 뒤에서 막 클렉슨 울리고 막 교통경찰 네. 욕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2015년 10월 달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각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7세 아이가 등교하다가 오른쪽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천시의 도로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한 이후에 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도 4차선 안에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실 신호가 녹색이라도 앞에 우회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회전합니다. 이래서 네.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이런 도로, 그러니까 소위 그 여기 세종대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60m가 이상 되거나 30m 넘는 경우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요인이 있습니다. 네. 아, 이 또 너무 큰 사거리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횡단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낌도 좀 달라요. 그렇죠. 저도 여의도 같은데 거기 가면 이제 대각선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의 느낌과 그렇죠. 저렇게 대각선에서 가고 오고 이쪽도 가고 이쪽도 오고 이것이요. 약간 사람에게 무언가 좀 활력? 이런 걸 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횡단보도의 활력까지 느낄 수 있는 우리 소종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자, 이 대각선 횡단보도 대폭 확대를 한다고 한다니까요. 어디 생기는지 여러분도 편리한 횡단보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